안녕하십니까. 딱히 소통을 하려는 방송은 아니고, 사실 제가 사이판을 가려고 했다가 못 가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이판이 지금 격상이 됐어요. 원래 제가 백신을 접종 6월 달에 얀센을 맞아서, 백신 접종자로 해서 갔다 오려고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 못 간다기보다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그 티웨이 타고 뭐 격리 없이 그 리조트에서 놀다가 오는 걸로 상품을 잡았었는데, 저번 주에는 하루 격리를 하겠다, 뭐 PIC에서 보통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PIC에서 격리를 할 것이다 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그 5일 격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켄싱턴에서, 근데 5일 격리는 하루는 방행 격리고 4일은 이제 리조트 격리라서 리조트에서 노는 거이긴 한데, 제가 후기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팀 합숙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느낌이. 왜냐면 막그 같이 공유를 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 안에서만 놀수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또 이제 사람이 30명 이하면은 뷔페도 안 열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좀어 사이판 합숙소 그런 느낌? 그래서 아, 저길 갈 바에 굳이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PIC 4박 5일은 오히려 그 정부 지원이라서, 그래서 무료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0 몇만 원짜리 상품으로 바뀌어서 뭐 업그레이드해서 켄싱턴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무조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거면 차라리 켄싱턴을 갔겠죠. 그래서 아, 저는 그 상품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갑자기, 그리고 이거를 갈순 없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 취소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한 열흘 있다가 취소를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갑자기 어제 사실은 급하게 막그 래쉬가드도 세 벌인가 더 사고, 그리고 스노클링 장비도 샀는데 오고 있네. 아직도 오고 있어요, 스노클링 장비는. 구매했던. 그래서 뭐 스노클링 장비도 구매를 했고, 뭐 옷도 더 사고, 그리고 또뭐 이것저것 더 샀거든요. 사실 왜 그런 걸 샀는지 이제 좀어 그냥 어 아쉬운 마음에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아, 찍어보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일단은 이건 물놀이용 의자예요. 제가 물놀이용 모자를 왜 따로 갖고 있는지 아시죠? 왜냐면 표백제 때문에 그 모자가 완전히 마탱이 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물놀이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친구를 빌려주는 바람에 물놀이용이 된 모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물놀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얘랑 검정색 하나 더 있는데? 검정색 하나 어디였지? 아, 저기 있나? 이제 그런데 가면은 사실 저는 격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돌아다닐 생각이었거든요. 같이 다니든가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모자를 샀어요. 왜냐면 땡볕이니까, 섬이다 보니까. 그래, 샀던 거를 가져간 거예요. 산게 아니라 이건. 이건 예전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샀던 건데, 이렇게 롤스페이스, 이렇게 사서 제가 쓰고 다니려고 가져왔고, 사실은 온라인 면세에서도 모자 한두 개인가 세 개를 더 샀어요.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다 취소했습니다. 너무하나. 그리고 사실 이 브레스프리 얘도 가져가려고 지금 쓰고 다니고 있는데, 왜 델타 바이러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있으면 걸려. 걔는 어쩔 수 없어, 이제. 근데 그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덜 걸린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긴 한데, 델타는 거의 뭐 그러든지 말든지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운동이나 아니면 야외에 있을 때는 이걸 쓰고, 아니면 뭐 마스크를 하나 또 챙겨서 실내에 있을 때는 따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걸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그래, 건물 내에 저 말고는 뭐 할머니 말고는 안 계셔서. 그래서 뭐 지금 저 혼자 뭐 이러고 있든 저러고 있든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와서 불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보니까 20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어제만 해도 뭐 25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분 이제 담당자가 알아보니까 뭐 리조트 내에서 나온 건 아니고 공항에서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항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어쨌건. 근데 그 불안함을 안고서는 내가 거기서 여행을 해야 된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 가면서까지 거기서 무슨 PCR 검사를 14만 원이나 주고 가가지고, 또 이스타는 이미 발급 받았거든요, 14만 원, 아, 14불 주고. 그러고서는 가가지고 힘들게 PCR 검사 코 속에다 뭐 찔러 넣잖아요. 그런 거 찔러 넣어가면서 들어가서 격리돼가지고 그러고 놀다가 한 이틀 정도 나와 있다는데, 거기서 이제 지원금을 주는데, 사실 지원금을 다쓸 시간도 없대요, 그렇게 주면. 그게 뭐야? 뭐야, 그게?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짐이라도 보여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구매한 것도 좀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실은 얘는 맨하탄에서 사실 그 무슨 더 컨테이너인가 뭐였지? 지금 한참 있는 매장이에요. 맨하탄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이게 하나에 40불인가 60불인가 그랬어. 튜미 거.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또 파우치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되게 싸던데? 그래서 하나 샀었어요. 그 무슨 막 파는 집이. 그 맨하탄 뉴욕은 참 그래서 쇼핑 천국이죠. 투미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게 싸게 구매를. 그래서 이거 원래 여행 가방으로 쓴 거거든요. 이 엑스트라 가방이라고 해서 이런 얘는 홍콩이었나 대만이었나 해서 지나가다 샀는데, 이것도 브랜드 있는 거예요. BABI인데 이게 중국 브랜드인가? 베비인가? 그래서 아 여기 이미 집어 넣어놨었네. 이거는 또 이제 염소재가 있으니까 물모자 쓰고, 그리고 그 핸드폰 그 방수도 세 개나 혹시나 뜯어질까봐 세 개나 가지고. 그리고 아 진짜 나 할 말이 많아. 열받아 죽겠네. 그리고 이제 얘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얘도 되게 싸게 샀어. 그때 10불이었나? 하여튼 뭐 지나가다가 필요해서 샀는데, 왜냐면은 이 가방이 필요했어요. 이 뒤에 꽂는 가방. 그래가지고 여행 갔다가 샀다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그냥 막 쓰는 가방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씩 챙겨가는 이유가, 여기다 담아가지고 가서 사실 뭐 런드리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왜 런드리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그 가는 거야. 세탁실 가서 세탁 쫙 하고 그러고서 또 나오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다 찼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꽂는 거지. 꽂아서 갖고 이제 입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챙겨서 갖고 다니면 되게 편해요. 그 여행 자주 다니시면. 그리고 선물이나 갑자기 뭔가를 되게 많이 살 수도 있거든 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가방을 하나 더 살 수는 없잖아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뭐 중요한 거나 뭐 이런 건 여기다 담고, 다른 건 뭐 짜고 싶어가지고 이빠이 그냥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가방을 챙겼었어요 원래. 이렇게 해서 챙겼었고, 그리고 옷도 이런 거 이렇게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입게. 제가 원래 바이모노 팬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모노 걸로 이렇게, 이거 사실 그 작년에 한 8벌씩 샀었거든. 그래서 이것만 입었어요 여름에. 여기다가 겉에 정장 그 자켓만 입었었는데 이것만 입으면 깔끔하거든. 검정색에. 그리고 래시가드도 지금 여기 보니까 4벌이 들어있는데 사실 3벌을 더 샀어요. 그래서 래시가드도 한 7벌이 있어야 이렇게 돌려입지. 내가 뭐 나갔다가 젖은 채로 그만 입겠어? 그러니까 샤워하면 또 새거 입고서는 그 7벌도 내가 볼 땐 한 이틀이면 다 입어. 2-3일이면. 그러면 이제 런드리 가가지고 한꺼번에 말려오고, 빨고서 말리고, 말려와서 또 이제 한 차례 입으면 되니까. 그래도 7벌 있으면 마음은 안정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살쪘으니까 그 겉에 이런 빅사이즈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 가벼운 거. 그리고 옛날에 이거는 이제 망사로 된 거. 요즘 망사로 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자 것도.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많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한참 입고 다녔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오래 입어서 그냥 입다가 해지고 좀 안 좋으면 버리고 올까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요번에 슬리퍼도 하나 버릴 거를 하나 가져가려고 했어. 왜냐면 거기서 신다가 그냥 막 신다가 버리고 오게 그러려고 그랬지. 그리고 사실 이 반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망사가 안에 없는 바지가 있고, 그리고 있는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바지 7개, 없는 바지. 쇼핑 타이밍이라고 해서 사실 되게 싸게 산 거야, 다. 뭐, 면세점에서도 사고, 뭐, 그 외국 사이트에서 엄청 대형 사이트,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 오지금. 이건 막 되게 세일할 때 엄청 싸게 팔거든,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자라, 뭐 이런 거. 저는 그 실용적인 걸 되게 좋아하니까, 아시다시피. 이 배럴도 사실, 배럴이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배럴이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되게 웃긴 게 면세에서 살 수 있는 그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질도 괜찮은 게 배럴이거든. 근데 항상 그런 가치를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땡땡이 무늬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입었거든요. 외국 나가서 한번 입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요번에 아 어차피 뭐 옷 없으면 한번 입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고. 이런 것도 이거는 그냥 입고 다닐만 하니까 입고. 그리고 요번에 자라에서 세일할 때 샀던 수영복 컬러블럭이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수영복이랑 그리고 이런 바지. 얘는 이제 안에 없는데 안에는 이제 입는 거를 사실 샀어요. 그래서 또 왔어. 근데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그리고 실은
이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거잖아요, 바지가. 근데 얘네를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었단 말이야. 심지어 나 동남아 가서도 못 입었어, 이 옷을. 그래가지고, 아, 요번에 가서, 사이판 가서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야, 이게. 어? 내가 더 짜증나겠지. 근데 막 그 여행사 사장님인지는 되게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뭐, 한두 번 바뀌어야, 그리고 뭐, 거기다 항의야 못하겠지. 정부 방침인데 어떡하겠어. 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가져가려고 했지. 앞에도 지금 사실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종합 비타민제를 이걸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마이코드로. 중해제약 건데, 얘도 제공을 받았던, 아니, 이건 제공받은 게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알게 된 거야, 어쨌거나, 업체를 통해서. 근데, 홍보를 해서, 뭐, 제가 돈을 냈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약회사 거는 그럴 거예요. 제약회사니까, 제가 아마 돈을 주고 사지 않았을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마이코드 에브리라는 거를, 가져가려고 했지. 아, 그래서 나는 이거 7개 가져가면 되겠다. 7박 8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여기 다 들어, 이거 먹기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지금 한참 살 빼고 있잖아요. 지금 어질어질해서 아침부터 아까 사실 막 누워있고 막 그랬거든. 이거 되게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소개받은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해서 하는 건데 어차피 또 주문할 것 같아 제가. 근데 이거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이런 효능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근데 잘 지금 계속 빼고 있는데 모르죠 뭐. 왜냐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사실.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얘는 진짜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제가 만약에 그 국내 여행을 나간다고 해도 얘는 꼭 가져갈 거야. 왜냐면 뭐 물놀이를 간다. 뭐 아니면 운동하러 내가 아침에 그 짐에 들어가지고 뭐 트레드밀이라도 탄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면 다른 마스크 이제 못 써. 이거 써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써보면은 무조건 알 거야. 왜 다른 마스크 못 쓰는지. 왜냐면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은데 안 그러면은 운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온 게 있었어. 이제 여기서 이대로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얘는 좀 빼놓자. 왜냐면은 어차피 또 다 빨아야 돼. 아 진짜 열받아.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판도 못 가고 지금 확진자는 당장 2,000명대로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예상 나오던데 지금. 그리고 원래 저번에 세일할 때 아디다스에서 되게 싸게 산 거 같거든요. 아디다스 저 그때 엄청 싸게 다 많이 사왔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이런 거 잘 안 매는데 이럴 때 매려고 사실 샀던 거라 얘랑 이제 딱 깔맞춤 해가지고 위에다 딱 걸고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로선 딱 나가려고 했던 거지. 이 복장으로 딱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럼 뭐해 못 가는데 그게 뭐야 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줘야 또 이렇게 간지가 나는 거지 뭐 그 리조트 내에서 이러고 다닐 거야 나 혼자? 어? 미친놈처럼? 또라이야 뭐 나 너무 열받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겉옷 같은 것 좀 샀어요. 왜냐면 딴 데 지금 다 뭐 업체들이 쉰다 그래가지고 자, 할 말 있어.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야.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는 집이 하나 있어, 지금. 제가 죽은 데에서 주문했어요. 옷가네랑 다이모노에서. 왜냐면 빅사이즈를 많이 파는데, 그냥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 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다이모노는 좀 약간 자라 느낌이 있어. 좀 실용적이고, 그리고 좀 오래 입으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 실용적인 거예요, 여러분.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봤어요. 정신 죽겠네. 저는 사실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유가 없는 삶이면은 그게 삶인가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나를 옥센다? 그럼 내가 가서 뭘 해? 그게 과연 휴식일까? 만들어진 그냥 그림이겠지? 그까짓걸 모르죠. 아, 내가. 하여튼, 얘도 되게 실용적일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는데, 이게 두개 사이즈밖에 없더라고.
생각보다 두껍네. 약간 원래 바이모노에서 자체 제작 상품들이 많은데 자체 제작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이건.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아, 지금 바라던 바다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또 이어폰 꼈잖아요. 하는데 선우정아님이 나와서 진짜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어. 저도 사실 지금 뭐 요즘 실시간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듣고 막 그러거든요. 가끔. 구독도 해놓고. 근데 진짜 선우정아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는 확실한 사람이야. 지금 동시대에서. 되게 음색도 너무 좋고요. 너무 아름답죠? 그 양 사이드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선우정아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가슴 한번 팡팡 한번 때리지 않나요? 진짜 그냥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라이브가 아니어도 그냥 가슴 한번 팡 때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게 놀래서 막 울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그 울림이 심했겠어. 본인도 되게 당황스럽겠지. 그리고 참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이거는 되게 싼 거예요. 바이모노 이제 제작인데 이렇게 인견이라고 하나? 인견 같은 소재로 좀 커다랗게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이걸 세트로 해서 사면 되게 싸거든요. 4개 세트가 5개 세트인가? 그렇게 해서 5개인가 4개를 샀어요. 바이모노가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은 적당한 두께가 있어. 살짝 옷들이. 왜냐면 막 빅사이즈 하면 진짜 막 얇고 막 해지게 많이들 나왔거든 옛날엔. 근데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좀 퀄리티들이 있는 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근데 이 집은 원래 빅사이즈 집은 아니야. 이게 원래 되게 크게 입는 건데 내가 입으니까 딱 맞는. 되게 멋있는 그 사장님인지 디자이너님인지가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답니다. 바이더알 이라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집도 되게 좋은 집들 되게 많아요. 옷가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기 앞에 오프라인을 오픈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가봤어요. 또 요번에 여름이니까 화이트로 좀 입고 해변을 좀 걸어볼까 해서. 저 근데 요번에 느낀 게 있는데 옷을 막 주섬주섬 챙기면서 아 이제 쇼핑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옷이 많진 않은데 그냥 지금도 입을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안 입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그러고 앉아있어요. 남자분들은 그 보세 같은 것 중에 바이모노는 되게 괜찮아. 그냥 편안하게 되게 입기에 되게 좋아.
그리고 색깔들이 다 무난하고 웬만해선 너무 튀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요번에 좀 트렌디한 컬러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다잉을 해서 파는가 봐요. 근데 나쁘진 않죠. 길이가 조금 딴 데보다 살짝 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커버가 되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쇼핑몰이면은 확실해. 저렇게. 제가 왜냐면은 그 사이즈 인포 같은 거 나오면 다 비교해보거든요. 이렇게. 되게 크죠? 원래 이런 걸 입고선 이제 해변을 거닐려고 했지. 이렇게 해서 때려 박고선 가려고 했지. 근데 얘네는 아마 한번 빨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빨아야 되는데. 잠깐만. 얘 깨졌어. 흰색은 흰색대로, 검정은 검정대로. 이제 저는 거의 바로 안 입어요. 그래서 항상 건조기가 필요한 게 건조를 해서 이제 가져가지 바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개면은 되게 깨끗하게 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옆에다 좀 놓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옷가네에서 옷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 하나 왔어. 아니 제가 완전 빵 터졌네. 제가 원래 색깔별로 사실은 뭐 야광 라임, 야광 오렌지, 레드 뭐 그리고 이제 블루, 퍼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 짧은 거를 잔뜩 샀어요. 요즘 또 그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좀 기분 좀 내려고 샀는데 이거 하나 왔어. 그거는 다음 주 중에 도착을 한다는 거야.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황당하다. 아니 지금 루이비통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니 전화로 취소를 해야 되나? 이거 그 1대1 게시판이 없었나 여기? 내가 찾다가 아까 루이비통이랑 옷가네랑 전화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도 배송이 안 됐어요. 그 전에 루이비통 사실은 그 선물만 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선글라스도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쓰려고 이뻐서 요번에 나왔던 그 스왈로브스키 여기 이렇게 십자가처럼 나온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취소를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또 여행을 간 사이에 오면 어떡해. 그래서 원래는 아까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라가지고 아니 점심시간이라고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 이제 사이판을 취소하면서 아 다 취소해버리자 막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도 취소를 못했죠. 알아놓는 아쿠아엑스라고 얘는 뭐냐면은 그냥 그 바지에 안에 속옷 바지처럼 입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안 입어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입을 거면은 이런 걸 입어줘야 돼. 보통 이런 애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 염소 표백제 같은 거라나? 뭐라 하지 그걸? 뭐 그거에 좀 강하대. 왜 래쉬가드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온다라고. 되게 감동해. 못 받치는 배우님이네. 되게 매력있어. 김고은님. 되게 뭔가 되게 매력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면 볼수록. 근데 진짜 오히려 그 배우들이 더 진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저런 상황이 워낙에 그 감정이 되게 사랑해 쓰신 분들이라. 또 원래 제가 원래 몇 년쯤부터 입고 있는 빤스가 있는데 그 빤스에서 한 두 번 주문을 했거든요. 한 번 주문하면 한 8개씩 막 주문을 해. 그런데 사실 8개씩 주문을 해도 항상 뭐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자라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또 새롭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리고 색깔별로 주문한 이유가 색깔별로 그 제가 그 바지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지에 입으려고 시킨 거예요. 속옷 바지처럼. 원래 보니까 속옷 바지도 이런 거를 팔더라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염소나 이런 거에 좀 약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얘네를 구매한 이유는 그거였어, 원래. 그래서 여기 제 사이즈가 3XL.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어쩔 수가 없더라.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됐네 뭔가. 그게 웃긴 게 그 세 번을 주문했는데 세 번 다 조금씩 조금씩 상품이 달라졌던 것 같아. 더 좋아지더라고 여기. 그래서 제가 그 제 블로그 가면 있는데 와 더 좋아졌다 훨씬 색깔이. 왜냐면 화이트를 샀는데 와 화이트가 약간 진주빛이 나는데? 진주빛 화이트로 바뀌었네. 만약에 그냥 생 하얀색에다가 거기다 심지어 여기 이 꼬추 부분에 이런 거 얘기했잖아. 여기는 막 누렇게 왔었거든요. 누런 색깔 뭐 이런 게 왔었거든. 근데 되게 무슨 진주빛 화이트로 바뀌었네 여기. 뭔가 업그레이드 돼. 그리고 더 보들보들해진 것 같아. 화이트는 화이트대로 또 빨아야 되니까. 그래서 색도 있고. 뭔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제 블로그 보면 심리스 팬티, 빤스 뭐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거. 근데 여기 가격도 되게 싸요. 진짜. 어, 와 여기 되게 웃긴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됐네. 안에 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프린트한 것 마저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프린트 마저도 업그레이드가 됐네. 뭐야? 이 질문 되게 웃긴 게 같은 상품을 올려놨는데. 그 제가 세 번 주문을 했는데 세 번 다 다른 상품이 왔어. 그러니까 더 좋아져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화면에 있는 상품이 안 올 거야. 더 좋은 상품이 올 거니까 참고하고 주문하세요. 난 만족스러운데 되게 더 좋아졌는데 상품이. 이 집 되게 웃겨.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수입을 해서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부담스럽겠다. 너무 잘 불렀어 같아. 하여튼 얘는 무슨 색깔이 나야 돼? 와 이거 되게 완전 빨강이 아니네 이게. 아 지금 잘 나오네요. 잘 나오는데 어 그래 이 색깔이야 맞아. 지금 나오는 색깔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색깔. 와 생각보다 되게 이쁘다 색깔. 야 왜냐면 거기 후기에 어 여기 레드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랬는데 레드 왜 이렇게 이뻐. 여기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 무슨 하얀색도 진주빛으로 바뀌고 얘도 좀 약간 다홍색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고. 내가 빨간색은 안 샀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사신 분이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차피 빨간 바지 살 거라서 빨간 바지 안에 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되게 예쁘다 생각보다. 되게 하늘하늘하죠. 근데 되게 싸다 이거. 근데 아마 이런 거를 한 3배 4배 같은 붙여가지고 가격을 팔고 보통. 그리고 이제 웬만한 보세샵에서도 같은 상품을 한 1,000원 2,000원 더 붙여서 팔더라고요. 근데 얘는 따로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화이트랑 빨아도 될까? 다 빨개지는 거 아니야? 야, 무섭네. 근데 일단 화이트에 같이 넣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급하게 또 쿠팡에서 주문을 했지. 근데 아직 그건 오진 않은데, 래쉬가드는? 래쉬가드는 오늘 왔 Z배송으로 오긴 했는데. 뭐야? 아니 박스에도 아 있구나. 아 제가 뭐뭐를 샀냐면은 사실 제가 그 하얀색 스무스 X가 가볍기는 한데 너무 약해서 부러졌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왜냐면 그걸 붙여서 써봤는데 안 붙더라고. 별걸로 다 붙었는데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버렸고. 그리고 이제 좀 튼튼한 애들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나비 스포츠에서 요즘 그거 하는 거 아시죠? 얘는 사실 리뷰를 따로 해야 되는데 따로 할까 봐 그냥. 왜냐면 얘네는 리뷰를 좀 따로 해야지. 그 제가 그 짐벌용으로 산 거 짐벌로 산 거니까. 왜냐면 짐벌이 최대한 가볍고 작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짐벌만 있으면은 보통 브이로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최소한 늘어나야 돼. 그래서 얘를 또 따로 산 거야. 그래서 한번 리뷰를 따로 해볼게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는 래쉬가드도 오고 원래는 그 스노클링 장비도 왔어야 되는데 심지어 얘네 오지도 않았네. 아 너무 슬프다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왜냐면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냥 집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안 보고 그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왜냐면 1차 접종, 2차 접종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얀센이라서 완료이긴 하지만, 돌파 감염의 위험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저번 주에 CDC에서 그 접종자나 비접종자나 그 걸리는 확률은 똑같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마스크는 다 써야 되고, 단지 중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도 앞으로 그렇게 갈것 같고, 빠르게 그래서 사이판도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다 보면은, 물론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신나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부 지원도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공짜로 사이판 같은 데 가서 물놀이를 즐기실 분, 이런 분들 다 신청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정부 지원금이 아마 끝나면은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좀 자유롭게 자연을 좀 느끼고 싶어서 가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제 목적과는 너무 달라져서 그냥 저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연이랑 그냥 그 안에서 있다가 그냥 좀 쉬고 이러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 뭐 통제도 없이. 그러니까 통제 있겠지. 그 자가격리가 없긴 하겠지만 뭐 가이드가 있고 하니까. 근데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좀 해변도 좀 걸어 다니고 이러다가 조용히 좀 이렇게 있다가 올라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뭐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니라서, 그뭐 취재에 저기 하긴 했는데, 그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뭐 거의 무료로 가다시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되게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저는 좀 약간 그런 게좀안 맞아서 그러기로 했고. 여튼 그래서 아쉽지만 사이판은 못 가지만 이런 게 남았다는 거. 정말 그냥 이런 게 남았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 할게요. 되게 답답한 게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사실. 좀 많이 과한데, 아마 조만간 그래도 좀 조용히, 지금 이제 휴가 시즌도 좀 끝나기도 했으니까, 조용히 좀 약간 해변이라도 좀 이렇게 사람 없는 해변 쪽으로 차 끌고 혼자서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거 다 집어넣어야지 이제. 다 집어넣고, 그러고서 이제 그 정리하고서는 이제 다시 올게요. 아, 너무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어떡하겠어. 근데 그분들도 짜증나겠죠. 뭐,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바이러스를 뭐,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하여튼,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